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바로 사은품입니다. 한 국내 청바지 회사는 파격적인 콘돔 사은품으로 외국 제품 일색이던 시장에서 주목받기도 했었어요. 운이 좋으면 아파트 한 채도 노려볼 수 있고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밖에 안 돼요. 영수증만 보여줘도 양손 가득 생필품을 받았죠. 이렇게나 다양한 사은품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국내 사은품의 역사는 1930년대부터 시작됩니다. 1933년 인천에 있던 비단 가게 태풍 상회에서는 옷감과 달력 같은 생필품을 사은품으로 줬었어요. 50년대까지는 설탕이나 조미료가 가장 인기가 좋았습니다. 1960년대엔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백화점들이 사은품의 역사를 쓰기 시작했죠. 냉장고, 텔레비전 같은 가전은 선망의 대상이었고요. 휴가 시즌,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은품은 광고에도 등장했습니다. 3,000원 이상 구매 고객께 선물 10배를 드립니다. 보자기나 수건 사은품도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이템이었고요. 197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경제 성장기에는 사은품을 보고 물건을 살지 결정할 만큼 수많은 사은품이 쏟아졌죠. 커피잔과 예쁜 금색 스프를 드립니다. 고상한 사은품만 나왔던 건 아니에요. No. 한 국내 청바지 회사는 파격적인 콘돔 사은품으로 외국 제품 일색이던 시장에서 주목받기도 했었어요. 한국 경제에 찬바람이 불었던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엔 아파트 사은품까지 등장했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고민이던 건설업체와 소비 침체를 맞은 유통업체가 손잡았던 거죠. 잡지 한 권에 화장품 세트 이만큼이 사은품. 이렇게 물건을 팔다 보니 업체들의 출혈은 불가피했습니다. 미끼 사은품에 혹해 물건을 산 소비자들은 제품이 불만족스러워도 바꾸지도 환불받지도 못했고요. 요즘엔 1 플러스 1, 2 플러스 1처럼 실속부터 챙기는 사은품이 많아졌어요.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에코백이나 장바구니 세트가 사은품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사은품을 상품 가격만큼이나 비싸게 주고 사고 팔았던 적은 없으세요? 수집 욕구를 불러일으켰던 이 스티커는 빵값만큼이나 비싼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었습니다. 탐나는 사은품, 받으면 기분은 좋습니다. 하지만 사은품 가격은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나에게 꼭 필요한 건지 한 번쯤 따져보는 것도 현명한 소비를 위해 필요하겠죠?